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Zohar Parashat Vayehi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라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라비 시몬에게 가서 보니 그분께서 토라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라비 시몬께서는 눈을 들어 라비 이삭을 보시고 죽음의 천사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비 시몬께서 일어나셔서 라비 이삭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명하노니 누구든지 입장에 길들여진 사람은 입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라비 이삭과 라비 예후다가 들어갔고 죽음의 천사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라비 시몬께서는 아직 시간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에 여덟 번째 시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비 시몬은 그를 그의 앞에 앉히시고 토라에 그를 전념시키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라비 엘라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옆에 앉아 있으라.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눈앞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그것이 들어가고 싶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맹세하라. 라비 시몬께서 라비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나요? 우리는 다음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는 그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가 그 세상에서 같은 방을 쓰신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주위에 모여서 그의 영혼과 함께 그가 묵을 곳으로 갑니다.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그 즉시 라비 시몬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님이시여, 라비 이삭은 우리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일곱 개의 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제가 그를 잡고 있습니다. 그를 저에게 주십시오.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주님의 불꽃이 라비 시몬의 날개를 감쌌습니다. 보세요. 그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실 때 그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라비 시몬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라비 엘라잘은 죽음의 천사가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하의 아들 라비 시몬께서 계시는 곳에서 빛나는 불씨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비 시몬께서 그의 아들 라비 엘라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들어와서 라비 이삭을 붙들라. 그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비 엘라잘께서 들어가서 그를 붙드시고 라비 시몬은 얼굴을 돌려 토라에 집중하셨습니다. 라비 이삭은 잠에 빠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너의 몫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 잎 사이 두세 개의 크고 강력한 나무가 심어져 있다. 요하의 아들 라비 시몬이다. 그는 그의 나뭇가지들로 너를 껴안는다. 행복은 너의 몫이다, 아들아. 그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그가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너의 침실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너를 위해 열린 창문을 고안했고 너를 내 방향에서 비추었다. 내가 너의 거처를 보고 기뻐하며 행복은 너의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너의 아들이 토라의 공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금 막 12명의 의로운 친구들이 너에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온 세상에 목소리가 났다. 여기서 그 사랑받는 친구들은 누구인가? 라비 시몬을 위해 스스로를 단장하라. 그는 요청을 했고 그것은 승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장식된 70개의 장소는 그의 것이다. 모든 장소는 70개의 세계로 열리고 모든 세계는 70개의 채널로 열리고 모든 채널은 70개의 최상의 캐털로 통하는 고대인에게 열려 있고 모든 것을 비추고 기쁘게 하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그분의 성전에서 숙고하려 모든 것을 숨겼다.
시편 27장 4절. 그의 성전에서 숙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집 전체에서 그는 신뢰를 받는다.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가 그에게 물으셨다. 아버지, 저에게 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우리는 허락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라비 시몬의 결혼잔치에서 너는 다음과 같이 그의 식탁을 준비할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바라보아라. 그의 어머니가 결혼하는 날에 그에게 왕관을 씌워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날에. Song of Songs 3절 11절. 즉시 라비 이삭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고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라비 시몬은 눈치를 채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새로운 단어를 들으셨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그에게 말하고 라비 시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라비 이삭은 아들의 손을 잡고 토라를 가르쳤고 절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비 시몬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은 밖에 앉히고 라비 시몬 앞에 앉으며 외쳤습니다. 오 창조주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제 보증인이 되십시오. 이사야후 38장 14절의 말씀입니다.